안녕하세요, 토백이입니다. 예, 오늘 또 천마 산행 중인데 이렇게 길 가다가 보니까 오디나무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담습니다. 예전에는 이 오디가 익었을 때, 까맣게 익었을 때 천마를 채취하고 그랬었는데, 그러면은 6월달이 넘겼죠? 그러면은 천마가 꽃이 다 피어가지고 속이 다필 때입니다. 그때는 그렇게 천마를 채취를 했었는데, 지금은 속이 빈걸그 막기 위해서 이 오디가 아주 작습니다. 그래서 거의 보면은 거의 한달 정도 같은 당겨진, 예전에 비해서요.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디가 익었을 때 6월달 넘어가지고 천마를 채취를 한 기억이 납니다. 자, 오디를 보면서 애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자,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옮겨서 좀 보고 있는데, 여기는 생전 홍천마가 안 나오는데 올해는 또 홍천마가 나왔습니다. 청천마 구역인데 이렇게 홍천마가, 아, 살때는 엄청 큰데, 자, 이렇게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산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홍천마가 한 15년 정도까지 안 보이다가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청천마 구역에서 청천마 한계가, 이 자리는 좀 건조해서, 환경이 좀 건조한 자리라, 이렇게 달랑 한 개씩 보입니다. 자, 홍천마는 제가 모셨는데 상당히 큽니다. 자,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것도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, 아이고, 빠지지가 않네. 이것은 또 다시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소나무 밑에,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, 올해 지금 이렇게 돌출을 했습니다. 많이 늦게 나오는, 예년에 비해서 한 10일 정도 늦게 나오는 자리입니다. 아마 이게 이 땅의 온도가 좀안 맞으니까 좀 늦게 돌출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, 지금 이것도 낙엽을 살짝 이렇게 거두니까 이렇게 지금 아직 햇빛을 안 받지요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오늘 또 이렇게 해서 구강자리인데, 여기는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떤 곳은 이렇게 늦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아주 멋진 청천마. 하지만 노을 그 햇빛을 안 봐가지고 아직은 하얗게 보입니다. 자, 아, 이쁩니다.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깊게 들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또 다시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또네 개가 아니고 그두 개가, 아, 큽니다. 삭대 지금 이거. 자, 이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, 작년에는 안 나와가지고 좀 애를 태웠었는데, 그래도 올해는 6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아마 이게 그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. 자, 아주 멋진 청천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3개를 채취를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있는 모습인데, 자, 이건 소나무 밭에 그 특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아, 이쁩니다. 자, 아주 깊게 들어 있고, 자, 그렇죠. 와, 이쁩니다. 하지만 2년 전에 비해서는, 물론 그 씨알이 좀 큰데, 지금은 조금 더 2년 전에 비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. 자, 이건 잘 보시고 제가 또 얘기를 또 복원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자,
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한번 와본 건데, 자, 그래도 또 이렇게, 천마 육형제가 반겨줍니다. 소나무 밭에 지금 천마 모습인데, 굉장히 이쁩니다. 자, 예, 주위를 한번 더 잘 보고, 여기를 제가 또 숙주목을 넣어가지고, 또 이렇게 보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소나무 그 밑에서 나오는 천마의 천마 특유 모습입니다. 자, 조금 더 빛깔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. 자, 여기는 해년만 나오다가 작년에는 안 나오고 쉰 자리인데 늦게라도 이렇게 올라옵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그러면 또 천마를 채취를 하고 종마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잘 복원을 했습니다. 종마가 안 보이더라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잘 복원을 하면은 좋습니다. 그래야 두고두고 나옵니다. 자, 소나무 아래에 있는 청천마, 아주 멋진 청천마를 아주 늦게 올라왔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아, 이번에도 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자리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늦게 나옵니다. 자,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. 제가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겁니다. 아, 여기도 지금 영상을 담고 있는데, 자, 여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천마 이거 맞지요? 예,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아주 작은 천마지만 그래도 천마가 또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떠한 자리는 예년에 비해서 한 10일, 10 며칠이 늦는 곳도 있습니다. 자, 아주 이쁜 청천마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그래서 네 개가 아니고 다섯 뿌리입니다. 자, 이렇게 여기는 지금 모시고 제가 복원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아주 생자리에서 만나니까 진짜 기쁩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천마가 증폭이 심합니다. 생전 나오지 않는 홍천마가 나오는 곳도 있고, 아마 그것은 제가 올해는 그 자리를 잘 많이 안 봤습니다. 그 아마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환경에 올해의 환경 속에서 또 어떤 곳은 천마가 한 10일 늦게라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또 볼 수 있었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올해는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한꺼번에 또 돌출도 안 오고 찔끔찔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, 그나마 흙이 조금 그 부드럽고 낙엽이 많은 자리는 좀 한꺼번에 한두 번 나오고 그 끝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, 땅이 단단한 곳은 예측이 좀 힘듭니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올해의 환경 속에서 땅이 단단한 곳은 늦게라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모든 것이 다 그러지 않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. 오늘 또 그 구강자리, 또 생자리, 또 구강자리에서 조금 일찍 나오는 곳에서 10여일 늦게 나오는 천마도 보고,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. 특히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런 천마, 행복합니다. 작년은 통째로 쉬고 또 올해는 또 이렇게 돌출을 했습니다.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